자, 첫 순서 디파이 농부 조 선생님 지금 온라인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아, 조 선생님 나오십시오, 빨리. 네, 안녕하세요. 디파이 농부 안녕하세요. 조 지난주 저희가 선생입니다. 첫 방송했는데 주변에서 뭐좀 반응들이 있었는지요? 아, 네. 저희 팀원들은 당연히 잘 이제 들었다고 얘기해줬고. 네네. 그리고 이제 제가 좀 소문을 많이 냈습니다. 라고 아, 하니까 좋습니다. 이런 거좀 많이 좋습니다. 좀 시청해달라. 이렇게. 네. 그 디파이 농부 지난번 방송에서도 굉장히 알찬 얘기를 해 주셨는데 되게 어려운 얘기, 뭐 그 덱스 같은 경우에는 되게 어려운 얘기인데 쉽게 설명을 해 주셨다고 저희도 반응이 아주 좋았습니다. 자, 이번 주 주제 네 가지 정도인데요. 우선은 아주 가볍게 비트코인 가격이 35,000달러로 올라갔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거 뭐 주변 배경, 이유 이런 걸좀 설명을 해 주시죠. 그 현물 ETF 이제 승인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제 비트코인이 30K, 그다음에 이제 35K까지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요. 근데 지금 이제 대부분 그 트레이더들이 말하기를 비트코인 현물 거래가 좀 볼륨이 나오지 않고 있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 말은 즉슨 그러면 비트코인의 가격을 올린 주체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전부 다 선물 거래에 의한 거래량이 증가했던 것이고 또 가격도 결국 그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제 향후 미래 시점에 가격이 오를 거다라고 이제 베팅을 하면서 자신들의 포지션을 레버리지해서 자신들의 포지션을 가져간 그런 물량들 때문에 가격이 좀 급격히 올랐다라는 게 시장의 어떻게 보면 시장이 얘기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네, 전문가들이 얘기하고 있는 뷰가 그런 뷰입니다. 그러니까 거래량이 실리지 않았다라는 측면에서 선물 시장이 먼저 좀 땡긴 거 아니냐 이런 얘기네요. 네, 거래량은 선물 시장 때문에 어쨌든 간에 지표상으로는 높아 보이는데, 그러면 현물 거래량이 얼마만큼 따라왔냐라고 했을 때는 현저히 좀 부족하다. 그래서 35K를 계속 돌파했다가 주저앉다가 이걸 반복하고 있는데, 대부분 선물 거래를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차트를 분석하시는 분들은, 밑으로 크게 한번 하락할 거다라는 좀 뷰를 많이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아, 그래서, 그래요. 사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굳이 이렇게 불안한 상황에서 자신들이 거래를 하기 좀 애매하다라는 게 대부분 전문가들의 좀그 입장이었습니다. 요 얘기는 잠시 후에 그 샌드뱅크의 백근정 이사님 모시고 이 부분 선물 시장, 옵션 시장 얘기가 좀 있거든요. 그때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슈, 크립토 헬리콥터 머니, 뭐 이런 얘기인데, 이번에도 좀 어려운 주제예요. 헬리콥터 머니. 네. 네, 일단 오늘 주제가 이제 크립토 헬리콥터 머니라고 제가 좀 잡아봤어요. 근데 헬리콥터 머니라는 게 거의 이제 기억하실 거예요. 코로나 때 경기 부양하기 위해서 각각 국가에서 이제 사람들한테 이렇게 보조금을 줬었잖아요. 자영업자들한테도 이제 뭐 일정한 수준의 어떤 지원금이 나가기도 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그렇죠. 근데 그런 힘드니까 것들을 손님도 맞아요. 없고. 맞아요. 다 같이 이제 자영업자들이 쓰러지면 우리나라 경기가 힘들어지니까 정부에서 보조금 차원에서 이렇게 지급했던 것인데 이런 어떤 기류가 블록체인 위에 있는 크립토라고 하는 곳에서 생태계 내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게 요즘 재밌게 보고 있는 관점이에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좀 설명을 드리면 지금 저희가 살아가고 있는 이 경기에는 고금리잖아요. 고금리 맞아요. 시대다 보니까 사람들이 시중금리가 많이 올라갔고, 시중금리가 많이 올라감에 따라서 또 은행에 예치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예치 잔고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네. 근데 블록체인은 재밌게도 이 반대로 움직입니다. 고금리가 그러니까 저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 세계에 고금리가 돼버리면 굳이 사람들이 크립토의 리스크를 안고 투자할 이유가 없어지거든요. 그렇게 그렇죠. 되면, 은행에만 놔둬도 이자가 많이 나오니까. 맞아요. 근데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은 빌려가는 사람이 현격히 줄어들어요. 네. 대부분 그 불장이라고 얘기할 때는 투자자들이 스테이블 코인을 차입을 해서 그 차입한 스테이블 코인으로 더큰 수익을 올리기 위해 투자를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스테이블 코인
코인의 이런 차입 규모가 이 시장의 어떤 분위기를 좀 파악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현실이 고금리이기 때문에 굳이 크립토에 투자할 필요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스테이블 코인에 빌려가는 규모가 작아지다 보니 결국에는 그 디파에 대해서 사람들한테, 예치한 사람들한테 제공할 수 있는 금리가 현격히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한2% 정도에서 이제 머물고 있는데요. 근데 이렇게 크립토 내 자금이 계속 유출이 되다 보니까 외부로 이제 사람들이 안 되겠다. 우리 부양책을 써서 크립토에서 떠난 자금들을 다시 끌어들이자라고 하는 기조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저희는 크립토 네이션이라고 부르는데 레이어 1, 레이어 2들 뭐 이더리움도 가능 뭐 얘기가 되고 뭐 아비추엄도 되고 뭐 여러 가지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그 다양한 체인들에서 이제 이탈되는 자금들을 유치하기 위한 그 마케팅 전략과 동시에 이제 인센티브를 주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가장 먼저 움직인 곳이 이더리움 기반의 이제 메이커다오라는 곳이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메이커다오는 이제 미국의 국채를 이제 사들이면서 미국의 국채에서 나오는 금리를 사람들한테 제공을 해가지고 5% 이상의 이제 수익을 주기도 했고요. 그러다 근데 그 보니까 이자가 계속 주는 게 아니고 무슨 특판 예금처럼 일시적으로만 금리를 좀 높여주고 그 다음에는 좀 다시 돌아오지 않았나요? 아닙니다. 계속 주고 이게 올려주나요? 네, 계속 이제 처음에는 이제 8%를 주기로 했다가 이제 5조 원이 몰렸어요, 자금이. 근데 너무 많이 몰리니까 이제 이거를 금리를 5%로 하향했고요. 그래서 5% 하향한 한후그 자금을 전부 국채를 매입했어요. 근데 국채를 이제 10년물 정도를 매입하다 보니까 10년 동안 어쨌든 간에 원본에 손실이 있든 없든 그 금리가 나오잖아요. 이자가 나오잖아요. 그 이자를 전부 다 사람들한테 돌려줌으로써 계속적으로 유동성을 이제 빨아들이고 있고요. 이 외에도 뭐 아비추엄이나 아니면 수위 같은 레이어 체인들에서 자신들이 토큰을 제 그러니까 그 체인을 운영하는 주체 측에서 자신들의 코인을 사람 그그코 자신들의 생태계 위에서 이제 어플리케이션 개발한 사람들한테 지원을 해주면서 이제 그 지원해준 금액이 결국에는 투자자들한테 갈수 있도록, 사용자들한테 갈수 있도록 이게 좀 뭔가 부양책이 시작됐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의 이제 수익률이 이제 기존에 한 3%, 5%였던 게한 30%까지 증가하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졌다라는 게 이번 주에 여러분께 공유드리고 싶은 내용이었습니다. 저희가 잠시 연결 상태가 고르지 못한 순간이 있었는데 양해해 주시고요. 지금 이제 댓글을 보니까 우리가 지난주 얘기했던 거하고 방금 조 선생님 얘기해 주신 거에 관련된 질문도 올라와 있어요. DeFi에서도 채권 등을 이용해서 바닥이 되는 수익을 높일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이렇게 질문이 왔는데 지금 바로 조 선생님이 그런 설명을 해 주셨죠. 국채를 삽니다. 그래가지고 높은 금리를 줄수 있는 그런 움직임이 있다. 이렇게 예, 조 선생님께서 설명을 해주셨어요. 자, 예. 자, 그 네, 한 다음 가지. 이슈로 넘어갈 건데요. 세 번째가, 이 제목을 누가 붙이셨는지 모르겠는데, 불안한 눈빛의 이더리움. 눈이 번쩍 뛰는 솔라나.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재밌네요. 네, 요즘 이제 시장에 굉장히 여러 가지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현상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사람들이 참 어려운데요. 그중에서도 이제 제목과 같이 이더리움은 좀, 이더리움에 대한 신뢰가 좀 하락하고 있고요. 또 뜻밖의 솔라나에 대한 다시 신뢰가 좀 올라가고 있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걸 한번 말씀드릴 건데, 그러면 이더리움은 왜 사람들이 불안해하냐라고 했을 때, 첫 번째로 비트코인 대비 올해 수익률이 그닥 좋지 않았습니다. 맞아요. 상승률 높지 않아요. 상대적으로. 네. 네, 비트코인은 사실 뭐100% 이상의 뭐 수익률을 보여줬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어떻게 보면 기대에 이제 부응하는 역할을 했는데 반대로 이더리움은 한참 못 미쳤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점점점 이더리움 괜찮은 건가라고 하는 물음표를 이제 주기 시작했고요. 그와 동시에 이더리움에서 발생하는 가스비들이 계속적으로 낮아지다 보니까 결국 인플레이션이 발생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은 비트코인과 달리 공급이 무한인 코인인데 디플레이션이 안 되고 인플레이션이 된다고 함은 즉 가치가 계속적으로 하락할 폭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문이 이제 제기가 됐고요. 그에 따라서 이더리움은 오랫동안 갖고 있었던 소위 이제 오지라고 하잖아요. 오랫동안 이제 이더리움에 보유했던 고래들이 조금씩 시장에 이더리움을 추락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온체인, 그러니까 그 블록체인이다 보니까 모든 사람이 그 데이터를 볼수 있잖아요. 그럼 같이 볼수 있는 데이터로 그것이 확인되면서 어떻게 보면 이더리움이 조금 불안하다라고 하는 목소리가 좀 커졌습니다. 네, 조 선생님 조심하세요. 이더리움 매니아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뭐 네네. 불안하다고 하고 이러면 안 돼요. 아,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이제 솔라나 얘기 좀 먼저 조금 짧게 가볼게요. 네. 왜냐하면 뒤에 그 블랙록 마켓메이커 얘기를 좀더 해야 해서. 자, 아, 네. 솔라나가 많이 오른 이유. 짧게 한 문장으로만 정리해 주십시오. 아, 솔라나 관련된 굉장히 큰 컨퍼런스가 있었습니다. 며칠 전에. 그 컨퍼런스가 뭐냐면 바로 솔라나 브레이크 포인트 행사였어요. 네네. 근데 브레이크 포인트 행사에서 이제 솔라나에 대한 이제 비전을 새롭게 제시를 했고요. 그에 따라서 사람들이 그 행사에서 얘기했던 어떤 향후 계획들이 좀 대중들한테 좀 만족스러움을 많이 준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솔라나가 사실 이더리움 킬러로 나오는 하나의 이제 체인이었는데 어떻게 보면 무연인지 모르겠지만 이더리움이 불안한 그 상태인 시기에 이제 슈퍼하구나, 솔라나가 솔라나가. 비전을 발표했고 그 비전이 굉장히 납득할 만한 비전이어서 사람들이 솔라나에 좀 힘을 싣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그 솔라나 위에 있는 그 주피터라고 하는 유명한 거래소에서 이제 토큰도 발행을 이제 한다고 발표함으로써 이제 주목을 이제 받기 시작한 거죠. 네, 약간 행사빨이구나. 사실은 저도 솔라나가 조금 있어요. 이따가 방송에서도 말씀 한번 드렸었는데. 근데 저는 사지도 않고 팔지도 않아요. 양도 많지 않기 때문에. 근데 뭐, 오른다고 하니까, 나쁘진 않아요. 자, 마지막 주제입니다. 자, 블랙록이 거물급 마켓메이커들을 많이 만났다. 이게 비트코인 현물 ETF의 유동성 공급을 위한 것이다. 이런 얘기인데요. 어려운 말이 또 등장했어요. 마켓메이커, 유동성 공급. 너무 어려워요. 마켓메이커가 이제 시장 조성자라고 이제 많이 표현하시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그냥 영어 뜻대로 그냥 마켓 메이커라고 많이 쓰긴 하는데 이 사람들이 뭘 해주는 사람이냐면 포카창에다가 거래 볼륨을 실어주는 사람들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더리움을 100원에 살려고 하는데 아무도 100원에 살려고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팔 수가 없잖아요. 탈 수도 없고요. 근데 그거를 대신 시장 조성자들이 대신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사용자들은 이게 거래가 되는 것처럼 느끼게 해주는 게 바로 시장 조성자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이게 대표적으로 이 시장 조성자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뭐냐면 예전에 혹시 음원을 조각 판매한다고 해서 굉장히 맞아. 큰 화두가 됐던 하나 회사 있잖아요. 뮤지카우. 뮤직하우라는 회사가 있어요. 뮤직하우에 가면은 임창정의 소주 한 잔이 어떤 사람은 100만 원에 팔려 하고요. 어떤 사람은 10만 원에 살려고 해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거래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중간에 이 갭을 메워주는 시장 조성자가 없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주식에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블록체인에 있는 이런 거래소들도 그렇고 이 시장 조성자를 항상 고용을 해가지고 시장에서 유동성을 항상 풍부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현물 ETF가 상장이 되더라도 그 ETF 내에서 거래를 받아주고 거래를 다시 팔아주고 해줄 중간에 매개체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블랙록이 그걸 누가 할 것인가를 지금 선택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제일,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곳들이, 이제, 사스케 하나라는 곳과 제인스트리트라고 하는 곳이 이제, 후보로 올랐습니다. 제인 스트리트는 지금 이제 오늘 유죄 판결이 나왔죠? 샘 뱅크만 프리드.
전 직장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여기서 이제 훈련을 받고 암호화폐 쪽으로 왔는데, 어쨌든 제인 스트리트는 굉장히 큰 마켓 메이커입니다, 미국 내에서도. 네, 여기랑 얘기를 하고 있다는 맞습니다. 거고, 저기 이제 질문이 올라온 것이 영참맨님인가? 이게 인위적으로 거래하는 게 아니냐, 이런 질문을 사실 하셨어요. 근데 네. 마켓 메이커가 가격을 조작하는 건 아니잖아요, 원래 뜻은. 이게 원래 뜻은 금융에서는 그 마켓 메이커들의 의무가 굉장히 국가가 굉장히 감독 관리를 철저히 합니다. 그래서 그 정말로 그 호가만 될수 있어요. 근데 이 블록체인은 규제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때때로는 그 나쁜 시장 메이커들이 시장 조성자들이 그 가격을 조작하죠. 매니플레이트 한다는 거죠. 조작한다는 거죠. 그게 한국에서 엄청 일어났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서 마켓메이커 이미지가 굉장히 안 좋은 거죠. 근데 그렇죠. 미국이나 싱가포르에 가면 이 마켓메이커들은 굉장히 큰 산업이고, 굉장히 필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좀 어떻게 보면 좀 다른 이미지를 좀 갖고 있습니다. 예. 마켓 메이킹이 좀 기술도 필요하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뭐 이렇게 빨리 주문을 내고 빼고 해야 되니까. 그리고 시장에 대한 이해도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당연히 어떤 규제가 있습니다. SEC도 그런 걸 네네. 네. 갖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암호화폐 시장에 이걸 적용하는 것은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요. 이게 워낙 아직 정리정돈이 안된 시장이어서. 근데 저는 알고 인상적으로 느낀 게, 비트코인 현물 ETF를 이제 정말 블랙록이 내놓으려고 하는구나. 그러니까 마켓 메이커도 만나는 거 아니겠어요? 긍정적인 뉴스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네, 이게 많은 분들이 정말 이제 ETF, 현물 ETF 이제 생각하시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너무 진도가 많이 나갔잖아요, 이게. 아, 물론 이제 뭐 국가가 이제 뭐 어쨌든 승인을 해야 되는 이슈이기 때문에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시장에 이제 참여한 사람들이나 아니면 그 시장에서 이제 주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된다는 가정하에 모든 걸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오늘 이번 주 JJ 크립토 라이브 플러스 조 선생님하고의 정리는 여기로 마감을 할게요. 감사합니다, 조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